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또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 가보겠습니다. 리퀘스트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이 래퍼도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십니까? 지더키랑 테즈의 1대1 배틀. 그때 지더키도 대단했지만 이 테즈라는 래퍼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었어요. 저도 테즈가 그때 1대1 배틀 때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찌됐든 지더키와 테즈가 모두 살아남았고 테즈도 결국은 세미파이널에 올라갔죠. 그래서 세미파이널 무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의 제목을 발음을 하려고 하면 제가 항상 한글로 메모를 해놔요. 밍동사삿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번역 프로그램마다 해석이 달라서 일단은 번역 프로그램은 믿을 수는 없고, 다행히도 그 랩비의 본편이 드디어 영어 자막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여기 보니까 21 Iron Institu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To have an Iron Institution 무슨 의미일지. 테즈의 음악이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통 한국에선 이런 표현을 하죠. 일단은 후반에 나오는 테즈의 어떤 음악이나 바이브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빡세고 초반에는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라면으로 치면 순한맛 매운맛 버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 가사가 영어 자막이 있기 때문에 가사를 보면서 좀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테즈입니다. 테즈의 밍동사삿. To have an iron institution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릴 적 꿈 얘기라는 거구나. 뭔가 순수했던 시절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치. 슈퍼맨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어린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으니까. 가오레인저. 한국에서는 가오레인저라고 얘기 안 해요. 파워레인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약간 그냥 이 친구가 랩을 표현하는 바이브가 한국 래퍼로 치면은 슈퍼비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슈퍼비의 히트곡 중에 냉탕의 상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냉탕의 상어라는 노래도 이 곡의 바이브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린 시절 동심을 얘기하는 약간 그런 곡인데 좀 슈퍼비의 바이브가 조금 느껴지는, 예, 그런 스토리텔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비컴 슈퍼 히어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구든 어릴 때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자, 이제 매운맛으로 바뀌어야지. A 사이드가 있으면 B 사이드가 있기 마련이니까. 오. 오. 되게 약간 가사에서 패기가 느껴져. 되게 내가 이 TV쇼를 통해서 한층 각성했고 발전했으니까 I can't stop. 나를 막을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거의 3년 만에 나는 달처럼 빛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신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 오. 굉장히 텐션이 높아 있는 게 느껴져. 가사에서 장난이 아니야.
되게 퍼포먼스를 그때 저는 이게 딱 그건 것 같아. 지더키랑 1대1 배틀 한 이후에 뭔가 달라졌어. 확실히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 그래, 이제 준결승전이라서 내가 랩 이 정도 한단 말이야. 잘 들어봐.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되게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린 래퍼라는 거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되게 패기 넘치는 공연? 그 나이 또래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저돌적이고 강한?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재밌네요. 비트를 두 개를 나눠가지고 약간 A사이드와 B사이드처럼 브라이트한 모습과 약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 그러니까 좀 순수한 모습과 좀 이제는 강한 모습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사이드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곡은 이제 여러분들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슈퍼비의 히트곡 중에 냉탕의 상어라는 노래가 약간 좀 이런 느낌의 바이브를 많이 담고 있었거든요. 동심으로 돌아간 시선으로 랩을 쓴 가사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그때 당시에도 한국의 음원 차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위권에도 있었던 히트곡인데 슈퍼비의 어떤 인생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바이브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좀 저도 보면 워낙 쟁쟁한 래퍼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잖아요. 앞서 제가 뭐 월요일날 리액션 했던 지더키의 퍼포먼스는 뭐 그 엄청난 그 임팩트를 진짜 저한테 줬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얼마나 이 래퍼가 어느 포지션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나이에 이렇게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서도 다른 성인 래퍼들보다 더 좋은 커리어를 갖고 음악을 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봤어요.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